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1년간 전남 동부권을 도정의 한 축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핵심 현안은 여전히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일부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전남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동부권 소외론을 의식한 듯 전남 동부권을 도정 운영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동부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도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동부권 행정타운 역할을 하게 될 통합청사의 입지까지 순천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수 공간 16연도교, 여수 경도 16교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동부권 지자체에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 벨리 등 지역의 핵심 공모 사업의 유치 성공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또 도민 제일주의와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인 월급제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 시책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전남의 블루오션, 자연자원을 지역의 경제적 혁신 성장으로 견인하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블루 전략을 중점 육성해 전남의 새로운 신산업 비전, 블루 이코노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전통 사업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속에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 대책 등 지역의 핵심 현안 여전히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 귀농 귀촌 사업 등에 대한 성과도 빈약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은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 불신을 가중시켰고 도내 지자체 간 기회 균등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소모적 갈등만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남도 행정이 일정 부분 조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정의 문제이지 경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모하는 과정이 저는 불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라남도 정이 좀 혁신적이지 못한 행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민선 7기 전남도가 남은 3년 기간 동안 지역사회 우려를 다시 기대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이어서 광양시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는 정연복 시장의 연임 성공으로 적극적인 공약 이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공세를 이겨내고 재선에 성공한 정연복 시장.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도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광양시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조 원대. 전체 사업의 80%를 남은 3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올해를 광양경제 제2후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30년 더 큰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정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와우와 목성지구 등 도시개발 청사진이 구체화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어린이 보육재단을 필두로 추진하고 있는 양육환경 개선 사업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예술고, 도림미술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산업도시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테마파크는 민자유치 부진으로 제때 완공될지 미지수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도시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마찰은 기자회견 자리까지 이어졌고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시와 또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와 각을 세울 생각이 없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칙과 소신이 정말 중요하지만 일방적일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속에서 공감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권양시. 지난 1년의 성과 못지않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행정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고흥군이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8년까지 유치 가능한 관광객을 1천만 명으로 설정하고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5개 전략, 24개 핵심 과제, 15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고흥 여수 16연도교가 개통되면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추진해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와 순천대학교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 교육과 공동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의 연계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여수 산단을 포함해 15곳이 지정됐습니다. 그제 여수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경찰이 해당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훈방만 하고 귀가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41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2년 강간 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해 지난해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야간 외출 금지 대상자였던 김 씨가 새벽에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로 들어가자 경찰과 보호관찰소 대응팀이 출동해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어떻게 좀 실갱이가 좀 있고 신체 접촉이 좀 있으려나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대상자하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인 다량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외출금지와 출입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자 김 씨에게 폭행과 강간 미수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말만 듣고 김 씨에게 성폭력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 이번이 네 번째. 김 씨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전과 5회를 비롯해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는 김 씨를 긴급 체포했어야 하는데 훈방 후 귀가 조치시킨 경찰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간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죠. 이거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 번째 수사를 했는데 비난은 또 우리가 저번에 다 받았잖아요. 경찰은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뒤늦게 김 씨의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 미술실에서 제자를 세 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견이 많았던 순천시 신청사 건립 위치가 올 초 확정됐습니다. 어제 시민공청회 자리에서 기초안이 나왔는데 오는 2022년 공사에 착수해 2024년에 신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현재 순천시청사가 장천동에 자리 잡은 건 지난 1979년.
지금까지 9차례나 증축됐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 사무실도 8개소로 분산됐습니다. 순천시는 올 초 이견이 많았던 신청사 부지를 논의 끝에 현 문학원 쪽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순천시가 공청회를 열고 시민참여 디자인단에 기본계획 기초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면적은 2만 6천여 제곱미터. 청사 건립 비용은 1,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50억 원은 적립돼 있는 상황.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 부지 매입에 나섭니다. 오는 20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신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2022년 첫 삽을 뜨고 24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열린 소통 공간과 정원, 스마트한 공간으로 개방성을 살리고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기존 청사의 철거 여부. 역사자원으로 보존할 것인지 허물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700명이 넘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돼 있는데 좀 더 숙고하는 차원에서 다른 또 계층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청 건립단에 저희들 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청사 건립에 대한 최종 기본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윤곽을 드러낸 신청사가 어떻게 가셔야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어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진상규명이 미흡해 여순사건에 맞는 독자적인 특별법이 필요했다며 법안 상정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 역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전남도는 오늘 2020년 6월 11일부터 20일 동안 개최될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전국 4개 시도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전남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를 도내 4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1983년부터 개최해왔던 전국 연극제를 2016년부터 대한민국 연극제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 1988년 순천에서 연극제가 열린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비마저도 그치고 지금 서울의 하늘엔 구름 사이로 햇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있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영남 지방 곳곳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남풍류가 약화되면서 빗줄기는 약해졌고요. 이들 지역에 남아있던 호우특보도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동쪽 지방 곳곳엔 오후까지 장맛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영남 지방에서 5에서 30mm, 강원 남부와 전라동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은 금세 물러가겠지만 주말인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는 만큼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